3번 바이러스 환자가 함께 강남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한 분이 계세요. 세 명이서. 그래서 같이 식사를 전골을 먹었는데 음식을 그것을 떠서 각자 개인 그릇에 사용해서 다 먹었고 거기 앞에 제공되는 반찬도 같이 먹는 것이 아니라 개인마다 다르게 반찬을 줬대요. 이렇게 세 명이 같이 식사를 했는데 이 3번 환자 오른쪽에 있던 사람은 6번 환자가 됐고 예, 왼쪽에 있는 사람은 건강해요. 전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또 반찬도 따로 먹고 그랬는데 어떻게 전염이 됐는가 이제 했더니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가 이분에게 만두를 하나 줬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3번 환자가 그 만두를 나는 괜찮아 너 먹어 이러고 자기 젓가락으로 집어가지고 이 친구한테 줬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전염이 되고 왼쪽에 같이 먹었던 사람은 전염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침, 가래 이런 분비물을 통해서 이제 상대방에게 전염이 되는데 그것도 가까이 있어서 말할 때 튀기거나 아니면은 음식으로 묻어가기나 하거나 아니면은 뭐 옷에 묻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딴 사람 손을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손에 균이 묻잖아요. 그죠? 이 균을 묻은 손을 가지고 눈을 비비면 눈으로 들어간대요. 코를 만지면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근데 피부로는 전염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항상 손을 가지고 눈 같은 거 만지지 마시고 그래서 손을 많이 씻으라고 하는 게 손에 어떤 병균이 묻어도 이것을 싹 씻어버리면은 나한테 전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손을 아주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하고 있으면 어떤 곳에서도 잘 전염, 옆에서 같이 식사한 사람도 괜찮은데요. 그러니까는 안심하고 이런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잠복기가 14일이니까 중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14일 동안 자기 집에 있어야 돼요. 답답하겠죠. 그래서 아무 증상이 없으면 괜찮고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중국 우한시 시장이 중앙TV에서 인터뷰해서 초기 정보 공개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렇게 사과문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우리가 정보가 있어도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공개를 할 수가 없대요. 중앙정부에서 해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초기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내 탓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한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통제로 인해서 제때 대응할 수 없었다라고 예, 그런 의미로 들려지기도 하는데 이제 중국에서 이런 말씀 하시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는 천지 만물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 적극적으로 이 전염병을 만들지는 않지만 이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할 수는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방지하지 않고 이렇게 전 세계로 확산되도록 그냥 방관하셨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난국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달아야 할 그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니라 그의 이제 통치 말년에 됐을 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를 냈어요. 근데 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는가 하면은 무슨 하나님 일에 도움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때 인구 조사를 할 때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야, 내가 정치를 잘했지?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우리나라 대단하지? 한번 찾아볼까? 이런 마음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인구 조사를 착 시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주 진노하셔서
징벌을 내렸죠. 그래서 어떤 징벌을 내렸는가 하면은 전 지역에 전염병을 일으켜서 죽은 자가 7만 명이 되었다는 그런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사람의 권세가 하늘을 찔러도 그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려울 때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는 사스 때도 메르스 때도 한 사람의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한중사랑교회 보호해 주기를 여러분들 두 손 모아 간절히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우리 한중사랑교회에서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음껏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중국에 두고 온 우리 가족들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어쩝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나라에서는 중국 비행기 못 들어오게 하고 우한을 통해서는 모든 외국인은 다 입국 금지 이런 조처를 굉장히 곳곳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도 고려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중국에 대한 인상, 이미지가 이전과 조금 달라진 게 있고요. 우리가 한국에서 다니는데 중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괜히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어렵고 힘들 때 서로 도와가며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해서 협조해야 되는 이런 따뜻한 하나님 나라가 이 대한민국에 건설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탓이야 내 탓이야 손가락질하고 배척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서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라는 약속의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열심히 구하고 열정적으로 믿기만 하면 내가 믿는 대로 응답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백지 수표를 주시고 원하는 대로 써넣어라.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마술적인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피조물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예요. 자, 대화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대화한다고 하고 내 말 안 듣고 자기 얘기만 10분, 20분, 30분 끝까지 하면서 우기면은 그 사람하고 다시 대화하고 싶습니까? 안 되죠. 벽창으로 하고 그러고 답답하죠. 대화라는 것은 서로 상대방이 주고받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높고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하는 채로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해요. 주님, 제가 이래요. 제가 어째요? 내 생각을 먼저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신가 하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함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을 맞추어가고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같지 않으면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그 생각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내가 움직여지는 그런 과정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면은 응답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드리도록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려운 난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천지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그 과정과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여기에서는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5절에 보시면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회당에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막 아주 그냥 엄숙하게 경건하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지적하는 거죠. 너 기도 누구한테 하니?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니? 사람한테 기도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서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이려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보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6절에 보시면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것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 골방에는 누가 있어요? 누구만? 주님과 단둘이 친하게 마음 내놓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아주 은밀하게 마음을 통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주님과 교제하라는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라고 그러면 5분 이상 기도할 수가 없대요. 왜 5분 이상 기도할 수가 없을까요? 갓난아기죠. 갓난아기는 엄마, 아빠 이 말밖에 못하죠. 예, 그럼 할 말이 없어요. 말을 못해요. 왜냐면은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하고 영적인 아기라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자,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5분밖에 할 얘기가 없는 분들은요, 이렇게 하세요. 찬양을 해도 기도해요. 자, 찬양을 하면서 누굴 생각하죠?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과 보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죠. 자, 그래도 시간이 안 가면은 그 다음에는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가지시고 주님 이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찬양과 말씀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것 또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찬양 많이 해보세요. 30분 금방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기도 시간을 늘려가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사야서 1장 15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죠. 같이 읽죠.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야, 우리가 기도해도 듣지 않는데요. 언제 듣지 않는데요? 마지막에 보면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 피가 가득해. 피가 뭐죠? 죄예요. 우리 손에 죄가 가득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신대요. 자, 그러면은 뭐 끔찍한 뭐 굉장히 이 세상에서 지탄받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늘 일상생활 가운데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네요? 아니죠. 어떤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회개하면 되죠. 자,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죄가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주님 앞에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주님 앞에 죄가 있는지, 지난 한 주간 오늘 하루 주님 앞에 허물과 죄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의 모양과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말은 없는지 날마다 자신을 성찰하면 좋습니다. 저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봤더니 요즘 내 마음에 가슴 절절히 그냥 반성하고 회개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뭔가 했더니 제가 이제 2018-2019년도는 제가 좀 사역에서 약간 뒤로 물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따뜻하게 다가가지 못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다가가고 일일이 챙겨보고 안부를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주님 앞에 반성을 했습니다. 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참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 마음을 일일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잘 살펴주지 못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나 때문에 마음이 상한 분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는지 그게 염려가 돼서요. 혹 나 때문에 마음이 상한 분 계시면 마음을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놓고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좀 더 너그럽게, 좀 더 따뜻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마음에 상처 준 거 있으면 우리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 한참 지나서 아주 몇 달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난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랬더니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을 볼 거 있나? 하나님을 봐야지 하고 극복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그분이 너무 자랑스럽고 야,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나 때문에 시험 든 거 있으면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러면서 아, 우리에게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이 계시구나 싶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깨달아지는 것은 야,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안내하고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못했구나. 주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앞으로 더 우리 성도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제가 잘 안내를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예, 회개하는 건 돌이켜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혹시 나 때문에 마음 상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 푸시기 바랍니다. 그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죄가 있는 거잖아요. 푸시기 바랍니다. 풀어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해주며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 이런 게 있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해야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내가 주님 앞에 다른 사람의 죄는 일일이 다 기억, 난 이거 용서 못해, 나는 저거 저 사람하고 얘기할 수 없어, 난 이거 갖고 있을 거야, 일일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이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오라 그러죠. 예,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에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예,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기를 먼저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지 못한 상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기 어떤 나라에서는 예, 중국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하죠. 아까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독감이 유행해서 엄청 많이 사망했는데 그거는 뉴스에 조그맣게 다루고 우한 폐렴은 이만하게 다룬다고 예, 공평하지 못하다고 이제 화가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세상에 뭐 어디 공평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다 일일이 화를 내면 우리 속만 상해요. 자, 그런 거 자, 너그럽게 보시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디 가면 중국 사람 아닌 것처럼 살 수 있어요? 없죠? 옛날에 그로 디지털 단지에 가서 전도하러 가면서 우리는 보면 알리잖아요. 주워드리면서 이거 저기 좀 보세요 하면 그냥 가요. 왜냐하면 난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니다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막 쫓아가면서 나는 흑룡강 어디에서 왔는데 당신 어디서 왔죠? 물으니까 오, 나 벌리에서 왔는데 이러면서 어차피 다 통하잖아요. 그죠?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형편은 나의 형편이고 중국의 입지는 나의 입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 하나만 한국에서 돈 잘 벌고 신앙생활 잘하고 사는 이것으로 여태까지 만족하고 살았는데 우리가 저 13억 인구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 13억 인구를 예수님 앞으로 전도하지 못해서 가슴 아리게 아파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어떠세요? 요즘 갈수록 내 형편 좋아지고 번 돈 많아질수록 나도 모르게 안주하고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나 혼자 잘 사는 것에 도취되고 만족해서 우리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 중국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아무리 우리가 나 혼자만 잘 살아도 우리 중국 백성이란 이름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우리의 운명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중국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한국에 오게 하셨고 한국에서 돈 벌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는 예수 믿는 것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다 하면은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있다가 중국에 가서 신앙생활을 했더니 얼마나 비방을 받았는지 정말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고 교회 다니기가 정말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 오니까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돈 때문에 신앙생활도 못한다고요. 이래저래 주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으로 보내주시고 한국에서 돈 벌게 하신 것은 이 자유로운 곳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은 특화된 우리 중국 동포를 위한 특화된 교회에서 우리에게 딱 맞는 너무나 적절한 신앙생활에 적절하게 안내하는 교회를 세워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훈련받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만 좋다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이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지요? 눈물 뿌려 기도한 적이 있는지요? 이것을 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일상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총일 금식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때는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 있는데 많은 주변의 블레셋이란 나라가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하고 너무 못 살게 굴었어요. 근데 블레셋은 무기가 좋은 나라라서 맨날 침략을 당하고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회개하며 기도하라.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사무엘이 살아있는 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평화를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더 열심히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시고 회개하시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7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자, 우리가 구하죠. 우리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구합니다. 회개하며 구합니다. 그런데 또한 찾으라 했죠. 찾는 것은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드리는 것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어려운 난국에 우리 주님 건강 지켜주세요. 우리 동포 지켜주세요. 우리 중국 백성들 지켜주세요. 기도할 때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냥 금방 요술방망이가 무슨 일을 하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 큰아들은 중국에 있고 둘째 아들은 한국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큰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을 좀 대주라. 근데 이제 이분이 한국에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자금이 이렇게 멍하는 돈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중국 돈으로 아주 오래 전인데 중국 돈으로 한 30만 원. 그거를 평생 번 거를 남들 한국에 안 나올 때 좀 더 일찍 나와서 불법으로 고생하면서 돈 엄청 벌어놓은 거를 큰아들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30만 원을. 자, 1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큰아들이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완전히 막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큰아들이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사업에 대해서 밑바닥부터 거기 가서 일하고 배우고 정말 험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방장 할래도 시다부터 해가지고 칼 쓰는 거, 뭐 쓰는 거 다 일일이 해야지 훌륭한 기술자가 되는데 이 아들은 그런 과정 하나도 없이 야, 어떤 집에 저기 뭐 생겨놨는데 잘 했더라, 좋더라. 저거 얼마 들었지? 저 차리는데 저 정도 돈이 있어가지고 가게 하나 딱 차려놓으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미리 하나도 훈련 받은 거 없이 돈만 가지고 가게만 차렸어요. 근데 엄마는 그 사정을 모르니까 아들만 믿고 그 돈 다 준 거예요. 한국에서 번 돈 다 준 거예요. 그래서 다 망했죠. 만약에 이 아들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이 가게 차릴 거니까 중국 돈 30만 원 나한테 떡하니 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30만 원 줬겠어요? 하나님은 이 아들의 상태를 알죠? 사업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밑바닥부터 고생하며 배운 경력이 없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돈만 가지고 가게만 차리면 이 사업이 돈이 굴러들어오지 않은 아주 그냥 무지막지한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겠죠? 엄마는 몰라도. 그럼 하나님께서 이 자녀가 하나님 나 사업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뭐부터 하라고 하겠습니까? 밑바닥부터 기라고 그러겠죠. 밑바닥에 가서 가장 힘든 일부터 하고 무슨 뭐 무역을 하려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통로를 찾아보고 모든 관계를 그 현장에 들어가서 다 네가 경험해라 하시겠죠. 가게 돈 가지고 가게만 차리라 하지 않고.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30만 원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안 준 거예요. 자, 안 준 거는 이 자녀를 골탕 먹이려고 안 준 거예요. 안 주는 것이 이 자녀를 위해서 더 좋은 거라서 안 주는 거예요. 더 좋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으로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기도하면은 과연 내가 원하는 거 말고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한 폐렴을 놓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중국에 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더 확산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중국 백성들의 이미지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온 세계가 함께 협력해서 서로 도와가는 형제애를 나누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우리의 안전한 곳이 되게 해주시고 마음껏 신앙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고센과 같이 구별된 장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곳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죠.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이것 외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가장 주님이 좋은 때 주님이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